안녕하세요. 우주키친입니다. 다이어트나 건강식단을 챙겨야겠다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메뉴, 바로 샐러드입니다. 샐러드에 채소만 있으면 금방 소화가 돼서 허기질 수 있는데 저칼로리 토마토와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로 포만감 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고 나면 단백질 식이섬유가 가득한 샐러드와 첨가물 없이 맛있는 드레싱 레시피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팬에 올려서 수분을 날려줍니다. 기름 없이 굽다가 노릇해지면 기름을 둘러 바삭하게 익혔습니다. 두부 반모의 열량은 84칼로리인데 포만감이 상당해서 다이어트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양파 조금 썰고 물에 담가 매운맛을 빼줍니다. 양상추는 유튜브에서 보니까 심지 부분을 손으로 쳐서 잡고 돌리면 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안되네요. 식탁 모서리에 심지를 쳐서 억지로 뜯어내고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손질했습니다. 양상추를 뜯어서 탈수기에 돌려줍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점심 한 끼 사 먹기도 부담스럽잖아요. 특히 저희 회사 근처는 너무 비싸요. 이렇게 양상추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괜찮거든요. 양상추랑 삶은 계란 또는 바나나로 점심 도시락 자주 챙겨갑니다. 샐러드로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 나머지 시간에 쉬면 오후에 지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마트에 있는 드레싱 성분을 보면 대부분 올리브유가 아닌 카놀라유가 들어있습니다. 유통기한도 짧고요. 올리브유는 다이어트, 혈당 조절, 면역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어 다이어트나 건강에 좋으니까 몸에 좋은 드레싱까지 우리 같이 만들어 먹어요. 다진 마늘 반스푼, 올리브유 3스푼, 발사믹 식초 3스푼, 알룰로스 하나 반, 레몬즙 반스푼, 그리고 소금, 후추. 샐러드 자주 드시는 분들은 소스를 두세 배 더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고 일주일 이내에 소진하시면 됩니다. 발사믹 식초의 황산화 성분과 무기질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을 태워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부셔서 넣고 소스 뿌리면 완성! 고소한 두부와 상큼한 드레싱으로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두부 샐러드 꼭 만들어 보세요!